그런데 어째 학생들이 모이질 않네요. 아무리 둘러봐도 산책 나온 주민들 뿐 학생들 모습은 코빼기도 안 보이니 이거 뭐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요? 분명 위치는 맞는데. 이게 어머니 언제 학생들을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요? 오늘? 밤에 많이 나와서. 아, 학생들 뵈려면 네. 아마 6시쯤에 여기 있으면 네. 여기에 굉장히 네. 연기과 학생들은 많을 거예요. 아, 저녁에? 네. 저녁 6시, 건물 구석구석 숨어있던 학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또 맞춰야 그리고 여기 이웃집 찰스도 찾았습니다. 인원이 도와줘. 응. 자, 이거 나도 힘들었어 어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잠시만. 아, 여기로 끼워봐. 여기. 렌즈 아 밖에 반대 렌즈는 원래 여기. 이걸 잘못 끼웠네. 어 못 봤어. 한예종 학생 맞나요? 생각보다 많이 어설프네요. 대화를 엄청 크게 좀 까불어 까불어. 전공 과제라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제가 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찍었던 거 보자. 어디서 어. 여기서? 아 이거 갤러리 들어가서 봐봐. 아니 언니 찍은 거 같지? 응. 터치 안 돼 이거? 터치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시 갤러리 들어가.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거 같죠? 왜 무슨 어. 상황이에요? 모르겠어요. 촬영해야 될 거 같은데. 왜요? 미안해 민나. 아니야. 레코드 버튼을 안 눌렀어. 괜찮아. 근데 레코드 버튼을 안 눌렀어. 너? 네.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1학년 네 민나가 괜찮다. 한예종 방송영상과 1학년 민나.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방송을 유독 좋아했다는 민나. 그녀에게 한국 유학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답니다. 제가 14살 때부터 한국인을 봤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그거 하고 싶다.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싶다. 근데 약간 이집트는 얘는 있어요.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서 한국에 와서 그 TV 방송 전공해서 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민나가 살고 있는 학교 기숙사를 찾았습니다. 아기자기 예쁘게도 꾸며놨네요.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죠. 밥 만들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굵어지고 가. 이집트에서는 다 엄마가 해주셨나요? 다 해줬어요. 너무 여유롭게 살았어요 저. 25년 만에 독립도 한국살이도 처음인 민나. 어? 아 여기 있다. 나 좀 길 찾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아니 어디 있지? 아니 저쪽 계단으로 가본 적 없어요. 저 반대쪽인가? 아니 계단으로 가본 적 없어요. 저 감독님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 못 타요 진짜. 결국 빙글빙글 길을 되돌아 5분여를 헤맨 끝에 세탁실에 도착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세탁실. 개인용 세탁세제와 동전은 이용에 필수랍니다. 이거 동전을 넣어야 돼? 네. 500. 건조기도 500원이요. 빨래가 돌아가는 사이 방에 돌아와 한국 예능에 푹 빠져있는 민나. 본 적 있어요? 이재선? 진짜요? 진짜요? 잠시만 나 이거 더 재밌는데? 이재석들이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해요. 예. 알로. 어? 갑자기 외국어? 알로. 아, 이집트 어머니께 전화가 왔네요. 5살이. 제일 먼저 한 두 마기?
ده ده هيخلله انت بتخليني كده جايله جايله انت ان شاء الله يا حبيبي يا رب. 유지. 처음으로 떨어뜨려 놓은 딸 부모님 걱정이야 오죽할까요. 하가 아니 لانك لانك انت تكوني حسب الواحد حسنك يعني ما فيش حد حواليك ده بس اللي بيقلقني لكن انا حقيقه يعني كبلد وكعادات وكمفاهيم وك يعني تواصل انا مطمنه جدا واتمنى ان انت تبقى ليك علاقات كويسه جدا هناك يعني وخاصه في الاعلام يعني لانه ده حياتك. 딸의 오랜 꿈을 알기에 걱정보다 응원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더 보고 싶죠, 가족들이. 보고 싶죠. 한참 보고 싶죠. 그 지금처럼 라마단 기간 원래 가족이랑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혼자 라마단 하는 거 처음이고 그 어쩔 수 없이 그거 외로워요. 네가 도망간 거야. 전 세계 무슬림이 일출부터 일몰까지 물조차 못 마시는 라마단 기간.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제 밥이에요. 이집트에 있었다면 가족들과 함께 했을 새벽 식사도 혼자. 꿈을 위해 외로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민나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몇 시간 자지도 못했을 텐데 나갈 준비를 하는 민나. 어? 그런데 매트를 까네요. 뭘 하려는 거죠? 아침 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 네.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그들의 성지인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데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하며 쉽지 않을 텐데 민나는 할 수 있는 한 그 의무를 꾸준히 지키고 있답니다. 아, 이제 기도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어요. 아침 기도는 너무 잘 봐요. 파릇파릇 신입생인데 외출 전 화장은 필수겠죠. 하지만 민나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따로 있답니다. 바로 머리죠. 머리가 이쁘게 웨이브가 됐어요. 펌이. 자연 곱슬이에요? 자연 곱슬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모이스라이저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드는데. 우와, 신기한데요? 이거를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네. 잔머리 정리까지 헤어스타일 완성에 들어간 정성이 화장의 두 배. 와, 대단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게 올해 저희 나라 탄력이고요. 지금 한국에는 2024년이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1403년이에요. 한국이랑 많이 다르네요.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3월 20일 날이고 이 날이 저희 나라 1월 1일이에요. 한국말로 설날? 설날이죠. 이란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새해로 정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요일의 시작이 토요일부터고 저희가 금요일에 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토요일이 요일의 시작이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익숙했다가 이제 월요일이 되니까 약간 그거를 익숙하는 건 조금 그랬고 뭐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설날 차례상을 차리듯 이란도 이란만의 설 상차림이 있다는데요. 오늘의 장보기가 바로 그 상차림을 위했던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네요. 보통 줄기 부분을 잘라내지 않나요? 뭘 하려는 걸까요? 어떡하죠? 어? 망했어요. 어떡해. 근데 아직 부추가 많아서. 씨앗으로
시작되는 7가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 상에 자리는 거의 기본이에요. 그 맨 첫 번째는 삽새라고 해요. 삽새는 뭐냐면 그 밀이나 보리의 새싹이에요. 자취생이 구하기 힘든 밀 또는 보리의 새싹 대신 부추를 택한 나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엄마! 그런데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러다가 시간 놓지. 큰일이겠네요. 몇 시까지 차려야 되는 거야? 올해는 1시 6분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시 6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이제 다 준비를 돼가지고 상 앞에 앉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듯 이란 일출 시각에 맞춰 빠르게 차려내는 삽제. 음식들. 그 다음엔 씹 생채 시청 3개 사면 간대. 그런데 또 무슨 일이죠? 잠깐만요. 아니 분명히 있을 텐데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못 찾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일곱 가지 중 마지막 하나를 어디 뒀는지 잊은 모양입니다. 꽤 심각한데요. 아, 확실히 정리를 해놨는데 작년에. 아, 되겠다. 아, 놀래. 찾았네요. 네, 찾았습니다. 냉동에, 냉동실에 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몇 년이 됐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그럼 끝나고 다시 통에 넣으시는 건가요? 맞아요. 타국살이 자취생 버전 새해 상차림엔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물씬 묻어납니다. 그래도 보기엔 제법 그럴듯하죠? 바로 이란 부모님께 전화를 건 나즈. 샬라. 와이서 뭐 합심 치담. 그래서 합심엠 살랑 뱃내 슘베담. 뱃내 냄새. 네, 어, 네, 어, 네. 시레이시 키스가 나 뭐. 마푸스. 내가. 뭐가 타라스. 어, 합세트 베비나 뭐. 아, 에이, 텔라. 저 삽세 호시켈리 바라스 삽세. گفتم ات قرار بود که تموم بشه عید بعد زنگ بزنم ولی گفتم که چرا که نه که موقعی که هنوز عید نشده عید شده با هم به قول هنوز عید نشده تو بعد از سال به من زنگ زدی بله تحویل زنگ زدم من ساعت 7:15 چرا؟ من بکنم ساعت یکه یک و شیش دقیقه نگو 12:36 بوده 저희 새해가 지났어. 아이고, 뭐 타국살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왜 제목? 쉐도 와인. 와인 데보 호라. 아이고. 왜 씨, 방한 채는 음자. 가자니. 가자니. 아, 어떡해요. 30분 잘못 계산했어요. 30분 늦었다고 새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새 3월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 저기 민나 아닌가요? 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죠? 설마 또 길을... 어디 가요? 잡고 있어요, 제 과제. 과제? 과제 잡고 있어요. 한 학기 내내 작업해야 하는 전공과제 주제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잡은 민나. 그 과제를 위한 인물 섭외에 나선 겁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아마 학생 아니면 교환 학생? Exchange student?
So if you wouldn't mind, can I like take a photo of you? Like after you, I have like an assignment and I need to take like a photos of a foreigner who's living in Korea. Like 열심히, like you're working hard to live in Korea. If you don't, wouldn't mind, can I take pictures? Really? Okay, that's it. 오, 성공했습니다. 번호 교환으로 okay. 도장까지 꽝꽝. Okay. 촬영 전 필수 인물 okay. 탐색부터 시작합니다. I'm an architecture major. Yeah. In my second year right now, I actually study interior architecture in my home school. So I'm on an exchange right now. 한국살이 이제 한 달 된 네덜란드 교환학생 브리트를 따라 건축과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과제용 촬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Okay, do you have like any assignment that you want to do or anything that you want like that I really want to do or like that I want to show you right now? Show me. Okay, I can take pictures of you showing me also like. Okay. 이집트 사람은 해도 돼. 약간 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다 소중한 내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약간 내선적인 마인드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섭외하긴 어려워요. 어렵게 섭외한 만큼 브리트의 열정을 사진 한 장에 담기 위해 민나도 열심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딘가를 향하는 민나. 혹시 아세요? 여기는 뭐지? 저희는 여기 학생이 아니어서. 저도 아니요. 저도 신입생입니다. 아, 또 길을 잃었나요? 신입생의 순환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10분여를 헤맨 끝에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친구를 만난 민나. 하이. 안녕.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제 친구예요. 소개해. 소개해. 얘란. 이란에서 온 전통 예술본 해금학과인 여사만이라고. 오, 반가워요. 잠깐 룸메이트였어요, 우리. 외대에서. 외대 기숙사에서. 아, 그럼 같은 어학당 나온 거예요? 맞아요. 와. 전공과제 촬영을 위해 한국어 어학당 2년까지 동원한 민나.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지만 한국 전통 악기를 향한 친구의 열정을 알기에 꼭 담고 싶었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배운다. 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원래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야사만. 어떻게 이렇게 해금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이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에서 처음으로 반소리와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빠졌어요. 이란에서부터 독학으로 시작. 한예종 입학 후에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야사만. 지금 활이 할 때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도 안 예쁘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도록 열심인 야사만에 덩달아 자극받는 민나. 너무 열심히 한다. 응? 다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넣어봐요. 민나 씨가 힘든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또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선배님? 네, 근데 언니가 이제 초보자 치고는 엄청 빨리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언니랑 잠깐 이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며칠 사이에 확 늘 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해금을 선택했지 뭐 후회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저는 포기하지 않은 편이에요. 후회하지 않은 같이 놀고 있었을 때 네.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가 아침에 계속 아이씨 이렇게 저 그 아이씨 듣고 멍 떠졌어요. 갑자기 분주해진 선후배. 뭔가 보여줄 모양인데요. 뭐 준비해 주시나 봐요. 네, 같이 공연,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야사만은 피아노 치고, 선배님은 해금 치고.
한국이 좋아서 한국 예술에 빠져서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여기 한예종까지 찾아온 이웃집 찰스들. 이들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하루하루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요?